이야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무등리에 전해 내려오는 용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옛날 용재산 골짜기에는 용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용신이시여, 시원한 비를 내려주소서. 큰 가뭄이 들자 동네 사람들이 용재산 골짜기 폭포 앞까지 와서 기우제를 올렸어요. 마지막으로 저 인간들의 소원을 들어주면 난 이젠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비오기를 비는 소리를 용이 들었어요. 용은 원래 천상에서 옥황상제의 안전을 지키는 시종 무관이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워낙 시원해서 옥황상제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잔치를 열었어요. 선관과 별신들이 모이고 선녀들의 춤과 온갖 얘기로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옥황상제가, 여러분, 내가 평소에도 자랑하고 싶은 무관이 있는데 모두 봐주시오. 어서 나와 건물을 죽어라. 네, 상제님. 시종 무관의 춤솜씨가 너무 뛰어나 모두 춤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한 선녀가 시종 무관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잔치가 끝난 뒤에 선녀는 남몰래 시종 무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했어요. 시종 무관도 선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먼 별나라로 달아났지만 이 사실을 안 옥황상제가 몹시 화가 나서 시종 무관과 선녀를 잡아왔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난 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충실한 마음을 인정해서 기회를 주마. 용재산에 가서 반성하거라. 인간 세상으로 가라고요? 그래. 용재산에서 인간을 위해 열 가지 좋은 일을 하면 다시 천상으로 돌아와도 좋아. 정말입니까? 그래. 돌아와서도 선녀와 결혼하겠다면 허락해주마. 어떻게 하겠느냐? 무관님! 가겠습니다. 가거라! 시종 무관은 그 후로 수백 년을 용재산 골짜기에 머물면서 인간을 위해 아홉 가지 좋은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손꼽아 기다렸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이야! 시원하게 쏟아져라! 비가 와! 비가 내려! 비가 내려! 비야! 마침내 열 번째 좋은 일을 끝낸 용은 비가 내리던 그날 천둥을 치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때 용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끌린 꼬리 자국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천상에서 죄를 지어 용재산으로 쫓겨난 시종 무관이 열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천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